드리 검정색에 검정 맞춘 게 존나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그럼 나 들어올 때 후드를 쓰고 와서 밥 먹을 때 후드를 벗을게. 귀여운데? 아니면 진짜 개멋있게 매드맥스처럼 불리면. 오빠 주문하시겠습니까? 입틀만 하면서 눈 동그랗게 뜰게요. 하나, 둘, 셋. 와, 이 영상 나가면은 너무 스카우트 얘기가 많이 들을 것 같은데? 얘 네, 제발 그만해. 내가 한번 풀어줄게요. 네, 이거 네. 왜 이렇게 잘해? 와, 저 눈치 보는 거 봐. 네, 이거 오케이 할게요. 오케이. 와. 여러분, 제가 드디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. 근데 제가 이사를 3일에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. 제가 옷이 은근 없을 줄 알았는데 옷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. 이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사를 나눠서 하는 건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옷이고 이것도 지금 다 옷이에요. 여기 짐이 또 있고. 제가 드레스룸 설치하는 것 때문에 이사를 두 번 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첫째 날에 드레스룸을 옮기고 둘째 날에 나머지 가구나 잔짐들을 옮기려고 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을까봐 내일은 그냥 잔금 입금을 하고 전입신고하고 컴퓨터나 자전거 이런 거 간단한 것만 옮겨놓고 그 다음날에 드레스룸을 옮길 거란 말이에요. 정말 많이 버리고 가는데도 짐이 너무 많아요. 제가 웬만하면은 화장을 하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계속 이삿짐 싸면서 막 먼지 하고 하니까 며칠 전부터 여기 막 뾰루지 같은 것도 생기고 얼굴에 지금 기름 낀 거 봐. 지금 저 숟가락도 없어가지고 배달 시켰는데 지금 젓가락으로 먹게 생겼어요. 어떻게 해야 되지? 컴퓨터 책상도 치워가지고 이 상태로 쓰고 있어요. 기록은 너무 좋았던 내용이라서 이대로 더 좋을 만큼 괜찮아서 내년 초에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더욱 여러분, 저는 지금 잔금 다 치르고 새 집 한번 보러 갔다가 전입신고 하러 가려고 합니다. 아침부터 되게 정신없었는데 나름 잘 해결이 됐고 약간 어른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달까?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? 여기 이사 오는 곳 동네가 너무 좋네요, 진짜. 여기가 주방이고 여기가 베란다. 그리고 거실이고 짐이 차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짐이 빠지니까 벽지가 조금 훼손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계단. 여기가 좋은 게 계단 중간에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그게 있어요. 여기가 2층 거실, 2층 방 하나. 여기가 2층 붙박이장 나고 저기랑 저기도 베란다입니다. 여기도 작은 베란다. 자, 이제 주민센터로 갑니다. 드디어 내일 요 드레스룸에 들어갈 애들을 다 옮깁니다. 아쿵이, 새로운 집에서 잘 살 수 있어? 루루, 모레 이사 가자. 그래도 다행인 게 이사 가는 집 드레스룸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방보다 훨씬 두 배 정도 커가지고 지금 옷들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신발까지 같이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마음이 한결 나아졌습니다. 지금 아침 8시 반인데 9시 이사 시작이거든요.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해요. 왜 이렇게 피곤한 거지? 그리고 몸이 엄청 뻐근해. 근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.
얼마 안 된다니까? 가서 옮기는 것도 30분이면 끝나. 그치? 큰 게 없어서 그냥 손으로 후덕후덕후덕 할 수 있어. 가서 짜장면 먹어요. 좋아요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근데 30분 만에 진짜 다 옮겼다. 아 근데 이거 잘 만들었다. 뭐 안 맞으면 안 들어가긴 한데 어거지로도 안 들어가네. 와 나 지금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왜요? 이게 밑판이잖아. 어 하판 밑에... 스티커 붙어있는 게 스티커 없는 걸로 만들고 있었대요? 네. 어 그럼 안 됐다. 여기서 열러가 먹었던 거 아니야? 레디 설치라고 하나? 아 진짜 아 그게 고추 잡채구나. 어 이건지 몰랐어요? 고추 잡채를 처음 시켜봐요. 아 진짜요? 근데 잡채가 아니에요. 이건 괜찮죠? 피망 잡채 아니야? 어 맞아요. 고추 잡채가 아니라고요? 그 잡채 당면이 아니에요. 망했어. 자르가 맛있겠다. 여기 이거 탕수육 소스 아니야? 그 짜장 소스 아니에요? 짜장. 아 짜장면 너무 오랜만에 먹어봐서. 헐 나 짜장면 진짜 몇 년 만에 먹어? 이 짜장 소스를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야? 아니야 인당 하나. 아 와 여기 랩 미쳤다. 그냥 이렇게 마셔야겠다. 이거 봐, 이거 어떻게 뜯으라는 거야? 여기 랩 세 발 해놨어. 랩한가 봐. 아, 이거 맛있겠다, 짜장면이랑. 맛있겠다. 매울 것 같아. 어때? 제대로 비비지도 않고 일단 이렇게 넣어버리네. 그럴 거 그냥 면을 먹어. 맛있어? 꿀짜장 맞아? 아, 근데 꿀짜장이지? 와, 근데 진짜 꿀짜장이야. 꿀맛이나? 진짜 꿀맛이나? 진짜 꿀을 넣어. 진짜 왜 꿀맛이 나지? 어디서? 진짜 찹쌀탕수육이잖아. 아 그거 너무 싫어. 찹쌀탕수육 아닌데 찹쌀탕수육이라고 써놓는 사람들. 스팸 볶음밥인데 리챔 넣고. 뭔가 여기서 되게 잘 될 건가 봐. 이사 준비도 되게 착착 가야 되고. 내일이 진짜 그거야. 엄청 힘든 날. 전 다시 예전 집으로 왔는데 지금 여기 제 드레스룸 시스템인 거가 남아있거든요. 요거를 이제 기사님이 곧 픽업하러 오실 예정이어서 이사갈 집으로 가져가는 작업이 남아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 있는 옷들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방이 침실인데 이 방도 진짜 텅 비었어요. 아무것도 없어. 르르. 어 루루야 너 지금 왜 이렇게 예뻐? 이렇게 예쁜 고양이였어, 루루? 팔 구우는 거 봐, 진짜 미쳐버리겠다. 루루야! 코코, 내일 이사 갈 준비 됐어? 그래도 제가 오늘 이용했던 이사 업체가 조금 후기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진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것도 약간 기사님 바이 기사님인가 봐요. 진짜 기사님 너무 친절하시고 진짜 열심히 해주시고 짐 다 옮기고 좀 치우다가 짜장면 시켜 먹었는데 진짜 그 기사님 불러서 같이 먹고 싶었을 정도로 너무 일을 열심히 해주셨달까? 내일도 같은 업체를 이용할 예정인데 무탈하게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.
맛있어. 귀여워. 좋지? 여러분 저 지금 오늘 이 사진 완전히 다 옮겼고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또 베이스크림 촬영 스케줄이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먹고 빨리 준비하고 스케줄 갔다 왔다가 이제 인터넷 설치하고 청소하고 그러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. 근데 아직 가구 같은 게 많이 안 와가지고 짐을 다 풀지는 못했어요. 근데 지금 많이 늦어가지고 빨리 생각보다 이사가 진짜 다 끝나있네. 아니 어제 그렇게 고생. 나 펴고 싶다. 너 왜 잘하더라. 나 잘해. 그치 진아. 나 미포. 우와 씨 깜짝 놀랐어. 미포 원딜 탑 잘해. 나랑 좀 벌어지랑 좀 다르던데? 그래 잘한다니까. 괜히 집에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야. 찍은 거 지금 컷 편집은 좀 됐거든? 아 예성 오빠 연기 너무 잘해. 아 너무 잘했다. 어, 그 색감도 너무 예쁘다. 아, 너무 잘했다. 얼굴이 진짜 많이 부었는데 지금 남자친구 어머니가 테이블 이렇게 하나 엄청 큰 거 이게 거의 2m짜리거든요? 이거 하나 집 이사했다고 보내주셔가지고 방금 기사님이 설치해주셨고 와 오늘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. 어제도 이사 때문에 7시 정도 일어나고 오늘도 다른 일 때문에 7시 정도 일어나서 지금 집이 진짜 난장판. 세수를 진짜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. 여튼 이렇게 우선 이사는 잘 끝 마쳤습니다. 어제는 제가 짐 정리하는 거 살짝 찍어보려고 했는데 와 진짜 너무 정신없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그냥 영상 그냥 못 찍었어요.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화장도 좀 하고 예쁘게 영상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사는 우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여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 집에서 예쁘게 영상 촬영해가지고 더 재미있는 거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안녕. 망했어. 귀 벌레.